2차의 최대 장점. 자, 몇 명 탈 것 같습니까? 오, 6, 7명 정도 타겠네요. 조금 더 써, 조금만. 7, 8명? 7, 8명? 네. 자, 몇 명입니까? 무려 11명. 축구팀 단팀이 몸감사 다 있어요. 감독님은 못 타. 골키퍼. 아, 내가 아무리 차에 대해서 모른다 그래도 사람 숫자는 셀 줄 알아요. 말도 안 되는 소리야, 그러세요. 아, 이게 버스야, 무슨. 아니, 내기를 해봐, 내기를. 직접 실험을 해보세요. 아, 태워보면 되면, 태워보면. 아, 태워봐요, 그러면. 11명. 일단은 앞에 계신 분들. 빨리 타와요. 정말 11명이 탈 수 있을까요? 현장 스태프들을 동원해서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는데요. 아, 여러 명 나오네요. 다 나옵니다. 피디님도 있고 작가님도 있고. 어휴, 저 그냥 네, 선배 몇 명도 껴있네요. 11명. 오케이, 11명. 좋아. 자, 지금부터 제가 맨 뒷문을 열어드릴 테니까. 아이, 그럴 시간 없어. 빨리 타, 빨리 타. 11명 타기 도전. 빨리 타, 빨리. 자, 빨리 들어가자. 진짜 빨리 타고 있는데요? 자, 탔어요. 네. 여행단이 짐 안 가져가? 이게 뭐 하는 거야? 짐 싣어야지. 봐봐. 짐 어디다 실 거예요? 가방 들고 타야 되나? 이봐, 11명 아니야. 아니, 가서 편의점에서 사서 쓰면 되지 뭐. 그런 거 안 되고 내가 반스가 있어가지고 내가. 반스가 뭡니까, 반스가. 아니, 진짜 여러 개 있어. 이거야, 원. 말도 많고 정신도 없는 여행길이 예상되는데요. 일단 사람 내리고 의자 접고 짐부터 실어보기로 했습니다. 아, 짐 정말 많아요. 저 중에 반이 현규 씨 거잖아요. 아, 왜 이러세요. 속옷을 트렁크에다 놓고. 아니라니까. 그런데 의자 한 줄 접으니까 그 많던 짐이 다 들어갔어요. 5, 6, 7, 8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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
그래서 보다 편안한 여행을 위해 6명만 탑승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드디어 떠납니다. 짐은 어떻게 실었는데 정신은 쏙 빼놓고 두고 온 것 같아요. 이때 신차 타본 느낌은 어땠어요? 일단 뭐 차가 높다 보니까 시야가 쫙 트이고 가시거리도 넓고 저는 좋은 것 같아요. 차가 높다 보니까 멀미가 나더라고요. 멀미요? 약을 드세요, 약을. 좋은 약 두고 왜 그래? 그래도 창밖으로 멋진 풍경이 펼쳐지니까 운전한 재미도 돌돌했죠. 뿐만 아니라 아는 짐이 다 들어와서 뿌듯하기도 했고 여러 명이 한 차에 타서 즐겁고 역시 여행할 때는 레저차를 이용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아 정말 즐거웠어요. 여섯 명이서 함께하는 여행. 도로 풍경이 멋져요.